인사드리겠습니다. 한국예술가분들의 사무국장 최금주입니다. 처서가 지나고 이제는 여름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오늘 아침 10시에 또 예보가 나오는 거예요. 10시부터 폭염경보. 이게 도대체 여태까지 60년 이상 살아봤는데 이렇게 계속 폭염인 건 처음입니다. 이제껏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여름더위에 또 간간이 내리는 폭우 몇 차례를 겪다 보니 여름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. 지난주 한국예술가곡연합회 주최의 영상훈련주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.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역시 우리나라의 옛날 처음부터 시작한 가곡 봉선화부터 시작해서 1960년도까지의 가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모든 청중들도 굉장히 더 호응도 많고 또 옛날 노래가 마음속 깊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게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한번 그렇게 연도를 나눠서 한번 노래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오늘 첫 연주는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건강과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되시는 우리 유열자 회장님께서 신영옥 선생님 작시 이한선 선생님 곡인 플리페 노래로 문을 열어서 한가연 부회장이시며 또 감사까지 맡고 계시는 이예숙 선생님의 박목월시 그리움으로 일부를 꾸미겠습니다. 그럼 연주자는 나오셨고 우리 자리 움직여서 1부 시작하겠습니다.